페이스북 방송을 시작하는. 네, 오늘은 그 위지 우리 박사님이 오셔서 잠시 경기 지역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문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음악을 이제 조금 줄이고 지금 라이브 방송하는 예제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짝 소리를 줄이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약간 멋진 방송국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금 오른쪽 화면에는 우리 저 이 박사님의 그 핸드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핸드폰이 나오고 있고, 이건 이제 줌으로 들어간 거죠. 원격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지금 우리 방에 있는 카메라죠. 그냥 이 카메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를 약간 2층으로 두 개를 좀 화려하게 꾸며서 아래층의 방송국으로 가면 이런 데가 또 있게도 하고, 줌으로 온 학생을 보려면 여기가 커지는 거죠. 이 움직이는 거는 전부 이 포인터로 하면 됩니다. 서서 수업을 많이 한다고 치면은.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가면은, 이제 그 박사님 그 핸드폰을 돌리시면은 좌측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와. 지금 이 방에 있고, 이쪽에 화면이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현란한 장면을 다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이 방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제 컨퍼런스 현장, 이런 데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그래서 다림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인데, 그 중에서 요거는 사실 많이 안 보였지만 저희가 그 디지털 파사드 기술 제품을 거의 다 이제 출시를 해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강연장 이런 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는 마우스 같이 포인트 하나로 하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음 장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지난번 애틀이 창립 기념의 중계 방송 현장을 이 V 스튜디오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장면 전환하고, 질문하는 사람 원격지에 있는 사람 다 나온 거지. 현장에 질문하는 사람은 여기, 또 여기는 이제 원격지 그저 애트리의 원격지에 있는 네 군데가 나오고, 줌 똑같이 줌을 한 거죠. 그리고 이쪽 스크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이 지금 이제 우리 방에 여기 이 화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화면에 나오고 있는 요 화면, 이게 사실은 그 원격지들이 이렇게 나온 거죠. 거기에 애트리로 할 때는 여기가,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설명드리는 이것의 중요한 내용은 이 모든 오퍼레이션, 이 장비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오퍼레이션이 전부 이 포인터로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막 장면을 저쪽 스튜디오에서 이쪽 스튜디오까지 다 한 거지. 좀 기술적인 걸 보이려고 좀 무리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장은 이걸로만 누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 포인터가 있는 상태에서 누르면은 그것들이 다 이제 변해가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 올리거나 저쪽에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하는 방식을 써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이쪽에 이렇게 교실에서 하는 것들 뭐 이런 데들 다 이걸로 넣는다 이제. 여기서는 이 포인터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나는 이 강의실에서도 이 방식으로 강의를 하면, 지금 이제 페이스북 방송 나가고 있잖아요. 라이브 방송 유튜브가 되면서 동시에 줌으로 양방향이 되니까 여기에 그 원격지 학생이 교실에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처럼. 저게 이제 큰 강당이나 중계를 할 때에 스크린 크게 나가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텔레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 지난번에 2-3년 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교실에서 스카이프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좋아진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에서 심천 TV에서 초청 스피치를 한 거예요. 거기에 요 월 컨트롤러 우리 걸 안 썼어. 우리 걸 써도 되는데 그때 이미 설치가 다 됐으니까. 그래서 가서 너무 답답하게 파워포인트만 크게 보이고 발표하면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표하면 안 보여. 얼마나 큰데인데. 그래서 즉시 제안했어. 우리 방식으로 이거 다시 하자.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장비 그 전시회에 나갔던 거 일부 갔다가 설치해서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녹화하고 중계한 거예요. 완전히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그 강연회 방식에 생기는 문제점, 발표자가 안 보이고,
이 자료도 안부 이런 것들을 스크린 크게 해가지고 전부 만들면 되고, 그것을 발표자한테 이 로지텍 이런 표준 로지텍 스피너 이걸 주면은 여기서 자기 혼자 이 발표할 때 보통 이 포인터를 안 움직이니까 이게 어딘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모든 강연 발표장을 온라인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제 복음을 좀 많이 전파하셔서 이 다림의 놀라운 기술들을 많이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방송을 일단 마치고, 오늘 하여튼 저 잠시 여러분에게 번개 방송을 한번 했어요. 여러분 온라인 시대 다름의 기술로 더 멋지고, 우리가 그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질적 저하가 있다는 걸 염려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이 대면 교실 수업보다 더 나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그 박사장님은 지금 정대면 수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 멋진 새로운 방송 플랫폼, 한번 강의하면 MBC, KBS에서 하는 방송처럼 남겨지는 그런 문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름의 기술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